시작했어. 여러분 안녕. 어디 만지러? 이거 귀여워 애들. 밤 12시에 생일 됐어? 어 아닌데?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 오오 커넥. 보이소 보이소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구나. 예전에 지웅이 형 본 거. 어 됐어. 떴는데. 아 됐다. 어 됐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Hello. Yo. 자 다시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거야? 어 이제 좀 안 끊겨. 아니. 왜? 왜 안 보여? 아니 그건 아닌데 효과 높고 있어. 일단 생일 축하할까요? 생일 축하합시다. 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호영의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땡큐. 자 소원을 소원을 해야 돼. 아 소원네. 오케이 오케이. 와 한 번 더. 오케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Happy birthday. 제 생기 좋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와. 미국에서 이렇게 생일을 맞으시는데. 뭐 일단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제 첫 뭐야 생일인데 네. 글쎄요 그냥 재밌어요. 첫 생일이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줘서 되게 뭔가 좀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기분 좋아요.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다시 하는 이유가 살짝 연결 상태가 좀 불안정했어가지고 네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짝 뉴스 톤이었어요. 네 좀 양해. 미국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저희도 좀 새롭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이것저것 좀 직접 꾸미고 맞아요. 이 케이크를 보시면 저희 멤버들이 직접 이렇게 글씨를 이제 써줬거든요.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소울이가 보여드릴.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줘. 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냥 말해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조심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잘 보입니다. 보여. 조금만 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해피 기호 데이입니다. 예. 야, 저희가 직접 그렸어요. 여기 스마일이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오케이. 짜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거 누가 썼어? 내가 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너가 쓴 거 알았는데 근데 너한테 샤우트 하고 싶었어. 오케이 샤우트 인터가 있어. 샤우트 인터 하고 싶었어. 땡큐.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토크라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뭐 미국에 왔는데 우리가 이제 최초로 미국으로 왔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이제 BF 시간에 저희가 뭐야 6시, 7시 언제 하지? 8시야? 좀 저녁 늦게 하죠. 그렇죠. 늦게 하는데 근데 오늘 지금 좀 늦어가지고 좀 더 일찍 했어요. 지금 애들도 있기도 하고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미국은 12시 15분 네 이제 막 27일이 됐어요. 맞아요. 네. 딱 타이밍 딱 좋았고 딱 이제 딱 지금 돼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야하 뭔 느낌인지 알았지? 야하 미국 시간으로도 형 생일 이제 막 지난 거 아니야? 맞아 그치. 내가 뭔가 지금 내 생일 이틀 걸쳐서 맞아, 지금 맞아. 내 생일을 지금 형은 지금 이틀 동안 축하를 받고 있는 거야. 와. 온 나라에서 생일이라고. 야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어린이날 다음에 바로 내 생일인 느낌. 야 그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특혜를 받아버린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신기해. 아니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 언제 일어났지? 7시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람 그 팬분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랑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연락 온 거예요. 아, 그래. 막 생일 축하도 생일 축하. 여긴 아직 26일이니까 뭐지 했는데 깜빡하게 보고 있었거든. 근데 26일 오늘 아침부터 지금 밤까지 계속 내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되게 생일을 오래 한 기분?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211이 아니고요 211입니다. 예. 21 21 yep. 21이고요 이거는 The first. First의 일입니다. 이 first 데뷔하고 친구. 첫 생일이다. 네. 그것을 기념하는 원이다. It's not 211. 211 stand. 맞아요. Sorry. There you go, bless you. Happy 211.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아니 목이 아파.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미국 온 지 이제 6명으로 온 거 이제 처음 완전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살짝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감이요? 네, 소감. 좋습니다. 형부터 그럼 이렇게 돌아오면서 할까요? 아, 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많은데 그치? 없나 봐. 저는 솔직히 아직은 첫날 왔을 때 저는 시차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봤죠? 지금도 힘들지 않아? 네, 저 근데 큰일 났어요. 저 내일 아침 시차 맞춰야 되는데 3시간 자버렸어요. 아이고. 아. 근데 다행히 못 버텼다. 지금도 좀 졸려서 이따가 시차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브이라이브 끝나고 바로 자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잤습니다. 한 시간. 너 잤어? 아 많이 안 잤어. 아 그래? 어. 20분 잤나? 많이 안 잤답니다. 네. 많이 안 잤어가지고 괜찮았어. 갑자기 얼마나 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한 7시 되면 피곤해요. 7시 8시 되면. 음식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햄버거 맛있다. 햄버거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 근데 오늘은 저희 LA 갈비랑 순두부 먹었어요. 순두부. 맞아요. 와 순두부 기가 막. 살짝 고향의 맛을 느끼고 왔습니다. 맞아요. 곱창 순두부. 가끔씩 이제 한국 음식을 먹어줘요 저. 네.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 제가 LA 갈비 좋아하니까.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 먹었어요. 그래 햇빛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진짜. 햇빛이 전 추워요. 아 맞아.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춥긴 했어. 맞아. 반팔을 많이 갖고 왔는데 날씨가 춥더라고. 덥다 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다 긴 바지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좋아요. 저는 지금 물 좀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요. 저 물 주세요. 사실 시차 적응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음료수 줄까? 전혀 약간 시차 같은 거 못 아니 나 물 좋아. 시차? 난 전혀 못 느꼈어. 너 어려서 그래. 아니야 근데 나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당연히 이제 아침에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버틸만한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잘 적응한 것 같아. 팬분들의 호텔 룸메이트 물어봤어요. 호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것 같아. 오케이. It's privacy. 왜 알려주면 안 돼? 아니 알려줘도 돼. 오케이. 알려줄까? 근데 그렇게 앉아있진 않고. 그렇게 앉아있진 않아. Thank you.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따라란 딴딴딴. 이런 거 박수 하게 된다고. 태호와 그러면 태호와 함께하는 룸메이트는 과연 누구 나와 주세요. 접니다. 와! 접니다. 살짝 감동한 느낌. 아 진짜? 그 찾아왔고 목에서 딱 잠겨 있어. 아 그래? 아 태호 인탁이 네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룸메이트입니다. 저희 옆방이에요 바로. 동거하고 있어요. 아 뭐 나 어차피 얘는 아니라 상관없나? 그래요. 그러면 과연 저 기호랑 영광스럽게 기호와 함께 똑같은 방에서 사용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주세요. 진짜 영광스럽게. 나와주세요. 자 이제 나와주세요.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 싱글. 저 혼자 싱글.
베드 씁니다. 큰 방에서 사실 저입니다. 파울리는 베진 아니 갑자기? 그렇습니다. 저랑 지웅이 방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동적으로 마지막은 소울이랑 제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막내 둘이서 아, 잘 지냅니다. 근데 지웅이랑 방 쓰는 게 좋은 게 지웅이가 조용히 청소를 다 해. 너무 좋아. 아니 가만히 이렇게 침대 누워 있으면 갑자기 내 신발이 다 정리돼 있고 막 쓰레기도 다 정리돼 있고 막, 막 과자들이랑 음식들 다 막 정리돼 있고 막 차려져 있고 이래서 너무 좋아요. 좀 딱히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데요. 아니 지웅이 이거 준비하느라 아,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정리하고 예. 있을 수밖에. 예. 예. 뭐 지금 미는 건가요? 아, 예. 아, 살짝 자판기 같았어요. 살짝 자판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할 건가요? 그리고 오늘 살짝 코디가 살짝 그 잠옷이에요. 네, 맞아요. 잠옷. 좀 코지한. 이제 이 둘은 진짜 컨셉 성실하게 뭐야? 파자마 충실하게. 충실하게. 진짜 진짜 뭐야? 입고 자는 거. 진짜 어플인데? 집에서 입는. 그러네. 자 이거는 제가 먼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는데 똑같은 브랜드에서 따로 샀어요. 형도 있잖아. 형도 샀잖아. 나도 있어. 이거 브랜드야? 아니 그냥 있어. 브랜드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걸 거야. 근데 퀄리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퀄리티는 매우. 기호랑 같이 산 잠옷입니다. 맞아요. 저희 커플이에요. 근데 저 안 가져왔어요. 오. 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바지는 잠옷이긴 한데 위에는 솔직히 티셔츠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입었어요. 네. 밤에 되면 살짝 살살해져. 살살. 살살합니다. 네, 밤에 되면 살살. 지웅이도 아 지웅이네. 종섭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추워서 살짝 편하게. 예. 어 지웅이도 되게 충실하네. 저는 진짜 잠옷입니다. 제 실제. 네 이렇게 자요 진짜. 저 이러고 잡니다. 흰 티는 안 입어요. 나도 나도 흰 티는 안 입는데. 나도 흰 티는 안 입어요. 여기 안이 너무 보일까봐 입고 왔어. 네, 이거랑 안 입는 걸 강조를 해야 됐었어? 수면 잠옷 바지. 야. 원래 이거 안 입는데. 스타일. 네, 이거 안 입는데. 오. 입고 싶었어? 아니, 근데 미국은 추워서 이거 입어요. 이거 입고 자고 있습니다. 소울이는? 저는 그냥. 소울이 이렇게 자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와. 와. 아, 이거는 목이. 나가요 이거. 아, 목이 나가. 그럼 지금 벗어야 돼 당장. 맞아, 우린 지금. 와, 와 벗는다. 와, 소울이. 와, 나를 위해서 벗어줬어. 실천. 와, 와.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오, 아이고. 야, 에어스는 존나했다. 오, 뭐 괜찮아. 그렇습니다.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면. 그럼 이제 한번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벌써? 뭐 더 얘기하고 싶나요? 아니 진행이 이렇게 빠른데 편지는 원래 마지막인데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서. 편지 벌써 읽어? 텐션을 아 그런가? 맞아요. 그래, 그래. 너무 저 이 옷의 마지막에... 포인트는 이 수면 양말이에요. 아유 깜짝이야. 아니 안 보여 거기. 어? 다 보이세요. 태연은 진짜 거침없어. 뭐 이상한 사람처럼 양말 신고 자. 지금 양말 신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하한 거죠. 와~ 저는 양말 신고 자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어 왜요? 양말에 뭔가 숨겨놓을 거야? 전 세계 55 수면 양말인들한테 직탄 받을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뭔가 어떻게 양말 신고 자세요? 양말 발이 추운가 봐요. 근데 수면 양말은 편하지. 발이 추워요? 예. 발이 추워요? 그런 사람 많아요. 발이 되게 시린 사람. 수정 냉증. 오. 수정 냉증. 얘도 있던데. 어, 얘 맞아. 얘 되게 항상 어, 차갑네. 어, 손 그냥 맨날 차가운 맨날 차가운 위에 남자야? 올라가서 자. 차가운 남자야. 차가운 남자. 오. So cool. Anyways, 할 말이 없어 얘들아? 나에게 할 말이 없어. 할 말? 뭐 얘기하자. 뭘 얘기해? 그냥 댓글 읽어 그럼. 질문 질문. 아니 테이크 먹을까요? 어, 좋아. 근데 뭘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칼이 없어? 어 칼보다는 그러면 칼도 없고 그릇도 없고 포클, 수저가 없어. 아 그러네. 아이고 내가 미국 오늘 뭐야? 제가 미국 후기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여기 햄버거 정말 맛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틀밖에 안 돼요.
맞아. 뭐 딱히 뭐 아니 한 건 없는데 저는 살짝 처음에 왔을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한국이랑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아. 뭐 저도요. 생각보다 사람 사는 데 똑같죠 뭐. 난 막 환상의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지만 말도 안 돼. 그냥 뭐 한국과 별로 다른 거 없다. 그래 여기는 한인타운이라고 했나? 네. 주변이라 했나? 맞아요. 그래서 한국 간판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한국이에요. 전주 콩나물 국밥이더라고요. 엔딩이에요. 한국입니다. 신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살아보면서 한국이랑 다른 거는 이제 한국은 하늘에 보통 구름이 많잖아요, 되게. 네. 구름이 많을 때가 되게 많은데 미국은 진짜 구름이 없어요. 오늘 흐렸는데. 오늘 하늘에 구름이 안 돼. 그니까. 아니야. 안 보였는데. 아니. 구름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어두웠던 거야? 구름이 다 가렸던 거지. 근데 그 구름 보이진 근데 모양 자체는 많이 안 보여. 맞아. 약간 평소에 좀 구름 없이 약간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때가 많아. 맞아. 되게 파래 그냥. 네, 맞아. 하늘이. 네, 어제 근데 아주 청량하더라고. 하늘이. 그리고 비행기 오는 비행기 타는 거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10시간이었는데. 그래. 나 진짜 나 비행기 타자마자 진짜 뜨지도 않아 그냥 바로. 나는 기절했고. 진짜 뜨기 전부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시트벨트 타고 그냥. 나는 비행기 힘들었어. 나 먹배기 하고 그냥.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 나는 잠은 어떻게든 잠도 못 잤고 허리가 아파. 허리 아팠지. 엉덩이. 뭔가 이 둘은 뭐든 뭔가 힘들어해요. 뭐야? 난 중간에 잘못 자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어. 맞아. 꼬리뼈가 살짝 전기 통하는. 꼬리뼈 살짝 들어간 느낌? 엎드려 자면 허리 아파. 근데 얘는 진짜 엎드려 되게 잘. 어떻게 엎드려? 그 앞에 그 식판을 하고 그 베개. 나 그렇게 해봤는데 머리 부러질 것 같던데. 근데 애기 있었는데 잘 잤어? 아, 가끔씩 깼어. 근데 이거 뭐야 노이즈 캔슬링 있으니까 안 들리던데. 나도 맞아. 내 내 자리에서 애기 쪽 가장 가까운 앉으신 분 정말 죽을라고 하셔. 이러셨어. 내가 아니야, 내가 근데 봤어, 나는 방금. 솔직히 딱 타자마자 갑자기 애기 이 소리 든 순간부터 나 망했다. 중간 장난 아니었어. 천둥번개가 완전 애기가 나도 잠깐 깼어. 잠깐 깼어. 아니야, 근데 공기 팟 끼면 진짜 하나도 안 돼. 그 정도면 좀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나는 그냥 하고 노이즈 캔슬링 했는데 너무 잘 들려서 그래? 노래를 틀어야 돼. 다운로드 받았던 노래를 최대로 키고 잤어. 나도 노래 틀고 나도 와! 틀고 잤지. 이거 대박. 와. 그 비행기 앞에 달려 있는 태블릿 PC 있죠? 거기에 노래 요즘 최신 핫한 곡에 저희 노래 겁나니가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진짜? 한 30곡인가 40곡밖에 없었는데. 우리 노래 있었어. 팀원 하모니 세계 진출! 아, 이거 슈퍼스타다. 슈퍼스타. 나는 안 봤는데. 나도 봤어. 나도. 아, 봤어? 사진 찍었어. 난 거기서 신비한 동물 사진 봤어. 뭐라고? 신비한 동물 사진. 난 영화 한 편 봐. 아니, 갑자기. 나는 음식 기행 다큐멘터리. 나는 미녀와 헤어졌어. 너는? 저는 그 비행기 움직이는 거. 나도 그거 나 그거 제일 많이 봤어. 전방. 맞아. 언제 도착하는지. 나는 그 검은색 화면을 보면서 저긴 무엇이 있어. 아, 진짜 왜 그래? 컨셉 저는 잘 나왔었는데 컨셉. 여긴 어디인가? 나는 뭐 어디야? 바다 위지. 맞아. 다 바다야. 혹시라도 이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봐준 거야? 계속 근데 계속 보고 있어.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에 잠겼어. 나는 거의 10시간 내내 그냥 잤어. 맞아. 얘는 진짜 거의 얘는 잤어. 완전 기절해 있던데. 나는 이제 처음에 초반에 계속 자고 그 다음에 뭐 먹을 나올 때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자고 그다음 일어나서 영화 하나 보고 그리고 다시 잤어. 나는 자다가 어떻게 막 바꾸면서 그냥 잠결에 자다가 오늘 자세가 너무 편한 거야. 근데 갑자기 누가 툭 치더라고. 근데 기호 형 어깨 베스트인데 기호 형이 이렇게 툭 쳤어. 아 내가? 미안. 근데 야, 형도 자다가 그냥 이렇게 친 거 같아. 야 그거 된 거 아니야?
누가 산 거래? 나도 넘겨 찾아. 미안. 기억 일도 안 나. 사고 목백. 너 미안하다고 했어? 기억이 안 나? 뭐라 형 미안. 뭐나 기억 안 나. 뭐가 너 뭐 기억 안 나냐? 너가 뭐가 기억? 너 이렇게 이렇다가. 아유 그래요. 아이 뭐야? 아니야 나 진짜 기억 안 났어. 아 그래? 그냥 하고 싶다고 그냥 말하지. 아니야 나도 그냥 그 돌려서 그냥 이러고 있다 툭치를 반쪽으로 그냥 이러고 잤어. 나도. 잠깐이랑 또 편했다면. 좀 오래 그러고 있었어. 아 진짜 아무 느낌 없었어. 대박. 나 진짜 잘 때다. 여기 어깨 좀 내려오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비행기 재밌어. 난 심지어 그 넷땡? 넷플땡? 네. 그거에 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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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뭐 비행기에서 뭐 보려고 되게 많이 다운받았는데 진짜 1도 안 봤어. 나도요. 나 1도 안 봤어. 나 드라마 한 편 봤다. 그리고 나 그냥 쭉 잤어 그냥. 난 지브땡 뭐 하나 보고. 지브땡이 뭐야? 영화사. 지브땡 영화사. 토토 누구? 아 토토로. 오! 지브 토토땡이라고 했는데 그거야. 안 해도 돼. 아 이거 브랜드 명이야? 아니 근데 제목이라서 상관없어. 아 영화 이름. 영화 이름. 야 저는 그 영화의 장면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 뿌리를 올라올 때 얘네들이 오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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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포 아 스포 뭐야? 스포지. 나무가 나온다는 스포. 영화가 안 봤어? 나 잘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니네들 안 봤어? 나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 나 또 보고 싶었는데 스포를 해버려. 스포 아니야. 그런 거 스포 아니야. 근데 소라 알지? 너 그거 잘 따라하잖아. 스포예요? 어 미안. 어. 정색을 해버리네. 미안. 그리고 그 나오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 맞아. 난 고양이 버스 제일 좋아. 어 맞아. 그 마지막에 알지. 자꾸 수호하려고 그러네. 아니요 근데 진짜 좋아. 어 똑같이 생겼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양이 버스. 완전 버스 닮았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얘가 좀 더 닮았어. 너 한번 해봐. 왜 봐? 눈가 그때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야 닮았어. 야 진짜 닮았어. 야 한번 해봐. 진짜 닮았어. 어 진짜 닮았어. 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 우와 대박. 와 대박이다. 굉장히 닮았습니다. 오징어로 살다 오징어 게임이 참여하다. 뭐? 난 그거 못 보겠더라. 그렇습니다. 나 이 편 근데 못 보겠어. 너무 기내식은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맛있었어. 첫 번째 기내식밖에 못 먹었는데. 뭐 먹었어? 비빔밥. 잣대. 나는 소고기 스튜에 감자 나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먹은 기내식 제일 맛있어. 어 맞아. 얘 그거 되게 맛있었지.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어. 너네 비빔밥 먹었어? 나 비빔밥. 비빔밥도 맛있었어. 어 그 비빔밥 근데 자주 나오는 메뉴인데. 어. 맞아. 맛있었지. 맛있어. 소고기 스튜가 육향도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육향까지? 그 아침 그 뒤에 나온 게 뭐였어? 그 스크램블 에그 스크램블이랑 감자랑 외지 감자랑 요거트랑 브로콜리 같은 거. 요거트랑 그 과일이랑 빵이랑 딸기잼이랑. 나 그거 너무 맛있게 먹. 에그 스크램블이랑 죽이었는데 나 그거 그 기내식. 니네도 똑같아? 어 똑같았어 우리도. 아. 우리 똑같아? 우리도 소고기 아, 스튜 그래. 처음에 소고기였어. 어, 맛있지. 아 근데 네, 너무 맛있어. 그 죽이랑 그 에그 스크램블 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앞에 죽을 못 들어서 에그 스크램블 뭐 드시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에그 스크램블 했어. 다시 물어보기 좀 죄송하네.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기 좀 그래서 좀 죄송해. 이렇게 들려가지고 아, 에그 스크램블 이래가지고. 아, 근데 맛있었어. 다시 물어보는데. 맞아. 그거 물. 근데 맛있었어 기내식. 비빔밥도 맛있었고. 아 비행기 불편해. 맛있었어. 근데 아 어, 맞아. 아, 편하진 않지. 아니 나는 이쪽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 자꾸 지나가고 여기 머리카락을 탁 들어갖고. 아니 그래서 너가 아니, 나한테 계속 붙었구나. 어. 아니 근데 왜 계속 붙지?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너가 완전 복도를 살짝 점령하고 있었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다리가 반쯤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아니 점령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툭 차고. 예를 들어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나고 그 내가 인탁이야. 그럼 어. 얘가 거의 이랬어 계속 나한테.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아 왜냐면 살짝 이 중간에서 자기는 너무 불편하고 어디 쪽으로는 이렇게 기대는데. 와 내가 너한테 그 꿀팁 줬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기대라고. 아 그것도 불편했어. 그게 뭐야?
그 이제 의자에 여기 머리 여기 대는 거 있잖아. 어. 그거를 이렇게 접을 수 있어. 그러면 아, 진짜? 머리 이렇게 기댈 수 있게. 올릴 수도. 어, 그건 몰랐어. 엎드려 자면. 아, 무조건 비즈니스. 아, 목베개를 안 챙겨서 너무 곤욕을 치렀어. 열심히 해서 전용기 탑시다. 아, 무조건 네. 비즈니스를 안 되겠어.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돼. 마일리지. 이번에 좀 많이 쌓을 것 같은데. 비행은 10시간 걸렸습니다. 이야, 길다. 10시간 뭐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솔직히 난 내가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막 진짜 예를 들어 일주일 휴가 받으면 난 10시간 투자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 에이, 뭐, 나도 10시간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간 이상은 못 가겠어. 10시간 더 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10시간 완전 반대편으로 가면은 막 16시간 막 18시간 아니 근데 한국에서 토론토 가는 것도 14시간이야. 어, 길다. 맞아. 맞아. 좀 길긴 해. 어. 근데 너무 길어지면 약간 경유하지 않나? 아니 괜찮던데. 아니 니네들 비행기 그렇게 힘들지 않냐? 난 자수 잘 모르겠어. 난 이게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 비행기가 이렇게 큰 비행기가 아니라서 난 기류도 안 좋아서 나 멀미했어. 네. 좀 나도 처음에는 좀 그 멀미했어. 근데 이게 멀미 잘해가지고 내가 막 비행기가 막 근데 잘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완전 잘 가던데. 맞아 맞아. 익숙해지니까 얘도 나한테 올라오자마자 얘 참 잘하 일어나서 이거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비행기 그렇게 흔들고 처음 느끼고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막 심하게 흔들릴 땐 훨씬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아? 어 맞아. 뭔 진짜 막 그래가지고 그 가끔 졸려서 지금 터빌런스 있습니다. 맞아 맞아. 좀 다이나믹하게 즐기고 싶으셨나? 맞아. 기장님이 선곡이 좋으시더라. 아 노래도 들었어. 불렀어? 어?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아, 난 아예 안 들었어. 바람파에서 휴가 들었어. 어, 휴가. 아, 기억나. 나갈 때. 맞아, 어, 맞아, 맞아. 난 안 들었어. 나는 달콤한 하루를 보느라고. 딱 들으셨네. 달콤함을 느껴라. 어, 맞아. 근데 재밌어서 난 비행기 타는 게 뭔가 재밌어. 비행기 타는 건 재밌지. 그래? 스릴이 있어. 뭐가 재밌어? 재밌잖아. 떨어질까봐 스릴 있어. 아니, 근데 난 사실 그런 생각 들어. 아, 그런 스릴이었어? 뭔가 언젠가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도망가야 될까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어. 넌 살짝 내 과가 되고 있네. 아니야 근데 막 이제 뭔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생각 되게 그래서 결론이 않나? 어떻게 났는데? 그 결론은 그냥 한 중간쯤 생각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아 그럼 내 과 아니야. 미녀와여서 들었지 뭐. 아 아니 근데 원래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맞아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서 막 뭐 이상한 거 하면 나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이 생각 하다가 그래 나는 근데 비행기 나 그 생각했는데 근데 뭐 도망갈 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아, 이런 결론이 나와야 돼. 뭐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다. 운 좋게 집단으로 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명에 맡기는 거지. 그래야지. 오늘은 윤기호가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너 파란색 하트를 많이 쓰니? 파란색 감자가 파란색 같아요. 되게 많이 올라오네. 기호 왕자님 내가 파란색 색깔 좋아해서 그런가 봐. 아,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로 진심으로 좋아요. 그럼 이제 편지를 읽을까요? 편지 읽을까요? 읽읍시다. 아 살짝 분위기가 살짝 뭔가 무르익고 살짝 나 안 울어 어차피. 그런 느낌. 자 리본 보여? 얼마나 잠깐만 내가 할게. 얘들아 잠깐만 여기 중에서 내가 제일 울컥할 만한 글을 썼다. 손. 나 아니야. 나 그냥 형이 안 울어서 내 나 앞으로 나와주겠어. 얼굴 좀 많이 나오는데. 아. 좀 그런 게 많은데. 걱정 마. 누가 이제 내가 이거를 썼을 때 아 이거 내가 되게 잘 썼다. 되게 좀 감정스럽게 되게 잘 썼다. 한 손. 아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써가지고 좀 간략하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이 많았어? 웬일이야? 할 말 너무 많은데 간략하게 썼다고? 아니 그... 아 진짜야! 간략하게 쓴 게 뭐야? 짧게 줄여 썼다고? 진짜야? 아니야! 아 그만큼 농축한 거지. 아 농축? 아 응축한 거야? 응축한 거야? 농축시켜 주는 거야? 그럼 나 읽어도 돼? 그래. 아 리본 잘못 갔다.
너 물건 묶는 것도 배웠지? 아니. 네가 묶었어? 왜 안 보여줘? 어. 네가 묶었어? 응. 어, 너무 잘했지. 왜냐면 지웅이는 항상 뭔가 잘하는 거 있으면 갑자기 나 어렸을 때 배웠어 미래. 나도. 뭔가 가슴 익히는 법도 배웠어. 나도 묶는 거 맞아? 맞고 봐. 맞는 가랑지잖아. 맞는 가랑지지. 우리 만든 가랑지. 맞는 가랑지. 아니야 나는 초코칩 쿠키야. 어. 맞춰봐 지웅이. 저희가 항상 지웅이 언니 놀려요. 항상 지웅이 지웅한테 그 바이 마이 초코칩 아주 귀여워가지고 너는 다 만들어 이제 너네도 만들어야 돼. 안 할래? 안 할래? 이거 생각했어? 기억이 안 나. 아, 이걸 왜 다시 묶는 거야? 걔 얘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나중에 그래. 묶어서 보여줘. 얘들아 한번 감성 노래라 줄게. 얘들아 근데 나 요즘 되게 울컥하는 거 알지? 나 진짜 울 수도 있다. 엄청 긴 것도. 오케이. 내가 글씨를 좀 작게 썼어. 이게 누구야? 아 태우구나. 그럼 우리 혹시 기호는 울 수 있으니까 분위기를 좀 잡자. 나 안 울어. 나 진짜 울 수 나 울고 싶어도 나 진짜 못 울어. 나 어떻게 하면 참 좋아. 아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분위기가. 야 분위기 조정하지 마. 오케이 갈게요. 이게 태우 너가 태우인데 왜 기호 형이랑 없었어? 어려지고 싶은 나머지 어떻게 알았지? 두 기호 형 하이 나 네 글자 알아. 하이 기호 21살 번째? 스물 근데 굉장히 이거 가속성이 떨어져. 색깔이 아 가려. 맞아. 내가 옆으로 옮기긴 했는데 노란색 잘 안 보이긴 하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하면 형 머리끼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 그래야겠다. 이렇게 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하이 기어 21번 뭐라 21번째 2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 잘 해보자. 너 지금 리더 자리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생일 누구보다 즐겁게 보내고 화이팅 해보자. 너가 우리 팀에 있어서 참 좋아. 그럼 이만 오 이만 오 내가 아니 이거 저번에도 쓰지 않았나? 아니 갑자기 중간 때부터 썼는데 나한테? 나한테 써본 적 없어. 아 그래서 이만이구나. 그래 두키요. 오케이 이건 정섭이. 뭐 이미 색깔부터 맞아. 안녕 언제나 축하하고 가만히 있어도 웃긴 기호 형 처음부터 거리낌 없이 다가와줘서 고마워. 알다시피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갈 수 있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나 왜 이렇게 힘든 건 더러가 뭐야. 나도 많이 가리는데 먼저 친해지자고 다가와줬던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럴까 싶으면서 형의 제일 큰 장점이라 생각해. 동시에 늘 밝아 보이지만 리더와 동시에 관형이다? 어디 이거 뭐야? 맏형. 아 맏형이다. 맏형이다 보니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혹여나 힘든 게 있다면 얘기해줘 꼭. 생일 너무 간절해. 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가 울래?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기침해가지고 자기 혼자. 아니 기침에 갑자기 시선이 이렇게 온 기분이 들었어. 아무튼 내려 혹여나 힘든 게 있다면 얘기해줘 꼭.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서 미안. 누구보다 빛나고 행복한 하루이기를 바랄게. 해피 비데이. 너무 고마워 일단 되게 많이 써줘서 고마워. 오케이. 아 너도 미안. 너도 고마워. 그러니까 얘한테 그것도 안 했어. 아니 얘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았어. 표정 봐. 미안. 서울했어. 미안. 아닌 거 알지? 그래. 오케이 지웅 마 브로 기호 내 친구 기호의 생일이구나. 먼저 진심으로 축하해.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축하해 줄 수 있어 참 기쁘다. 함께 꾸며온 날들이 너무나 많아 끊고 쓰고 싶은 너무나 많아 쓰고 싶은 얘기를 이 종이에다 왜 이렇게 못 읽었지? 이 종이에다 저 이것보다 더 잘 읽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거짓말하지마 얘기를 이 종이 아니 얘들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 이 종이에다 옮길 순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내 고마움을 알아줬으면 해. 너와 함께하면서 누군가와 맞춰가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많이 배우고 알 수 있었어. 예민하고 차갑고 이기적인 나를 감싸줘서 참 고맙다. 앞으로도 서로 채워주면서 둘도 없는 인연으로 서로에게 남기를 바라 바래 남길 바래 바라 맞지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너를 위한 말들과 마음으로 가득한 이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다. 고맙다 세상 따뜻한 기억. 고맙다. 약간 아버지가 편지 쓰는 느낌. 고마워. 우리 아빠 스타일이야. 지호야 고마워. 저 약간 아버지한테 편지 하는 느낌. 초코 칩스. 초코 칩스. 오케이. To dad. Hi Stephen. 생일 축하해요. 제가 형한테 요즘 계속 붙어 있는데 안 힘들어요? 저는 계속 붙어 있으면서 형이 오늘은 힘든 날인지 안 힘든 날인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맞아. 근데 붙어 있는데 제일 힘들 수도 있어서 물어봤어요. 형은 리더도 하니까 작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형이 스트레스를 없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되게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오 어떡해. 이거 살짝 울컥했어 솔직히. 아, 소라 사랑해. 불편하신가요? 소울에 붙어 다니는 거 괜찮으세요? 아니 안 불편해. 안 불편합니다. 아 괜찮아. 나 너무 감동 받았어. 더 붙으세요. 드리드세요. 지금 중에 제일 나 살짝 울컥했어. 나 살짝 위험했어. 솔직히. 오케이. 자. 내가 다행해. 내가 꽤 잘 썼다 생각하고는. 어떻게 이 분위기 좀 안 좋은데? 아니야. 하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야 물으면 갑자기 웃을 거야. 두 귀여워. 항상 넘치는 사랑을 주는 우리 기호형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많이 말해줘. 내가 긍정적이라고. 근데 나는 이런 모습들 형한테 많이 배운 거야. 처음 형을 만나고 지금까지 형은 단 한 번도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 항상 형은 우리 P1 어머니를 아껴주고 끊임없이 마음을 표현해줬어. 정말 고마워. 형한테 배운 거거든. 사랑은 곧 긍정, 힘, 에너지, 위로 등 모든 것인데 형을 보고 많이 닮아간 거 같아. 나를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멋있는 귀여운 착한 황인탁으로 불러주고 만들어줘서 고마워. 형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찢었다. 아, 고마워. 고맙다 얘들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잘 되게 잘 썼다 얘들아. 내가 듣는데 내가 울 뻔했어. 아 울지. 한번 다시 읽어줄까? 내가 막 입질 막 아 그 귀엽고 착한 거에서 아 이따가 고마워. 쓰면서 오셨어요? 살짝 울 뻔했어. 인타기를 저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당연하죠.
아 오진 않았어. 아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살짝 일단 마음이 살짝 뜨뜻해졌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되게 감동스럽네 얘들아. 진짜 고마워. 아 좀 네 열심히 했는데 죄송한 생일. 저희가 죄송하지만 선물을 아쉽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아 추석 아니 추석이 쪄가지고 추석도 그렇고 미국 그 네. 그거를 준비하고 하면서 그거를 못 그걸 못했어요. 여기 사줄게. 여기 어, 여기 저희가 사줄게. 여기서 준비하는 거 지금 표정이 지금 기호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저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여기 유산균을 준비했어. 와, 또 이거 먹고 장 활동 아유, 건강히 하시라고 내가 유산균을. 야, 이런 참 친구가 없다. 원 플러스 쓰리냐? 심지어 지웅이 거예요. 원 플러스 쓰리. 어? 갖다 놔. 야. 미쳤나봐. 선물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종이에요. 아 그냥 쇼핑백. 쇼핑백. 아 쇼핑백. 야 나 진짜 와. 과자. 왜냐면 난 솔직히 나 왜냐면 니네들이 난 내가 챙겼다고 말했잖아. 너도 말했고 너 안 말했나? 난 안 말했을 거야. 내가 얘기했어. 내가 말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했을 기다. 와 니네 진짜 나 선물 안 줄까? 왜냐면 전 솔직히 얼마 바빠도 내가 챙겼을 것 같았어요. 네. 무조건 챙겼어요 저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추석도 있었고 막 뭐 그래서 뭐 어쩌죠 뭐. 내 밑밥을 좀 깔았지. 근데 우리 진짜 준비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꺼냈어? 좀 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그래? 지금도 되게 충격받았어. 아 근데 아 좀 더 하려고 그래. 왜냐면 근데, 오늘도 너무 얘가 오늘... 거짓말 되게 잘했어. 내가 그 말 꺼내 이거 애들한테 안 들었어? 그래서 아예 솔직히 아, 들었어. 아 조금만 더 끌지. 아 근데 내가 아 들었어 애들한테 들었어. 내가 설명 좀 안 준다고. 근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얘도 잘해서 근데 내가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근데 얘가 그냥 없는데요? 뭐 이러는 거야?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없는데요? 아 근데 난 솔직히 이미 그 전부터 왜냐면 추석도 있어서 되게 바빴잖아 우리 솔직히 오기 전에 계속 바빠가지고 그래서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고 갔다 오면서 뭐 사주겠지 생각했어. 아니 원래는 뭘 것 같아? 원래는 아니 기름을 흘렸는데요? 감자 튀김이세요? 아니 원래 우리가 저희 쪽이 산 게 아닌데 카톡방을 만들잖아. 만들어서 이제 선물 뭐 따로 이제 막 얘기하잖아 우리끼리 그 생일 본인 빼고 근데 추석 지날 때쯤에 아무도 카톡방을 안 만드는 걸 내가 어? 기호형 생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빨리 카톡방 만들어갖고 이제 아니야 카톡방 괜찮은데 지금 뭐 칭찬해달라는 거 굉장히 오래전 맞아요 나 칭찬해주세요 인터넷 만들었어? 여러분 관심을 주세요 어 맞아 댓글 아, 네, 감사합니다 열어보세요 뭔데? 뭘까? 나 맞춰볼까? 맞춰봐 맞춰봐 아무것도 꽤 감동할걸? 아니야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이거 저 팬띵 아니야? 아? 뭐? 맞지? 아니, 밥 아니 몰라. 색깔이 딱 그거네. 색깔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고 이거 비하인드가 끝내 주거든요. 그때 우리 일단 열어봐. 열어봐. 와 써 빨리 써 빨리 써. 이 멋진 선글라스. 와. 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나 처음 봤지 나 처음 보지 나 처음 봤어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할까 얘들아 왜 그때 갖고 싶다나 야 머리 썼어 머리 썼어 이걸 진심으로 머리 써 아니 머리 써 써봐 와 알잖아 알아서 써야지 알잖아 형 쓰는 거 아 좋아요 어 살짝 그 야 테크노 전사 같아 잠깐만 눈 보이게 해줘 살짝 잠깐만 우리 방 방 나오는 거 아니지 방? 이거 아, 여기 선글라스에 비춰서 아 아니야 잘 안 나 이상해 그냥 그 살짝 눈 보이게 해줘 카메라를 살짝 이렇게 해줘 근데 뭔가 선글라스 사줄 것 같았어 아 그래? 어 그래 어 딴 거 사줘야 돼 고민형 같은 거 사줘야 돼 어떤 거? 데드벨 멋있다 데드 이런 거 데드벨 오 멋있는데? 어 멋있어 이거 이뻤잖아 맞아 이뻤어 이거 살 줄 몰랐지 와, 아니 살짝 사줄 그럴 것 같았어 근데 근데 이게 근데 살 타이밍이 없었잖아. 아 맞아 언제 갔어? 이 형 분더샵 분땡샵 있을 때. 이제 쇼핑하고 있어. 화장실 간다. 어. 와. 화장실 간다. 가가지고 이거 빨리 결투 주세요. 네, 빨리. 어. 그 나한테. 근데 전시돼 있던 게 다 키스가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제일 못 찾아가지고 나한테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근데 앞에 오자마자 나한테 속았었다. 와 애들아 고마워. 근데 심지어 나한테 사전에 무슨 얘기도 없이 그냥 혼자 갔어. 프라이스 태그 붙여져 있어. 그래 나 전화했잖아. 아 가격? 혼자... 어 가격이 붙여져 있어. 대범하지. 아, 야 가격을 뺐어야지. 아 벌레? 아 알아 얘기했잖아. 원가 한번 봐봐. 아니 아니야 그거.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지. 얼마나? 빼봐 빨리. 이걸 왜? 어쨌든 왜 네가 붙이고 다니는 거지? 기자 나 자세히 못 봤어. 선물은 가격을 저걸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엄마가 땡큐가 예쁘다. 잘 코디하세요. 너한테 전화는 언제 한 거야? 응? 아니 전화는 너 이거 뭐야? 너한테 전화? 응. 그 화장실 나가서 이뻐. 그래서 해야 되지. 아니 오늘 저 뭐지 호텔에서도 이런 거 쓴 분 본 거 같은데. 아니 네가 이런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계속 봤잖아. 응 맞아. 오늘 가져왔어 이런 거. 샀어? 가져왔잖아. 아니 아니. 시장 가. 근데 나 프라땡에 비슷한 거 샀어. 그러니까 프라땡. 어 그래 그거 오늘 샀다고 그거 했단 말이야. 네 여기 좀 더 쉐입이 독특하지. 맞아 AM 연결되니까. 어 좋네. 이뻐. 네. 솔직히 나랑 그때는 돈 모아서 살라 했었는데. 맞아. 어 근데 같이 쓰지 뭐. 아 뭐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몰카 성공이네요. 나는 기호가 안 믿을 거 있을 줄 알았는데 눈치 챌 줄 알았는데. 아니, 나 눈치 아예 못 챘어. 그 기호 형 서운한 표정. 뭔가 그렇게 말해도 있을 것 같았지. 아니. 아 그래? 아, 아니 그래? 난 아예 그냥 아 얘네들 그냥 아 준비 못했구나 생각하고 준비 못했구나. 다행이다. 야 난 솔직히 니네들 중에 그렇게 성질하는 애 친구가 없는 줄 맞아. 우리도 살짝 힘들 뻔했어. 아, 네가 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래. 네가 내 가방에 옷 넣어놨잖아. 아니 나 아예 안 봤어. 그때 형 옷 살 때 가방 열었는데 그 노란색 있었어. 이 노란색 보여가지고 나한테 본 거 같은데? 신발 본 거 같은데 이러고. 아니 안 봤어. 아, 그래서 그날 가방 가져간 거야. Oh my god, you guys are snakes. 그래서 그날 색색 가져간 거야. 어. 우와. 그날 사전에 그랬고 일부러 그날 놀러 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옷 사러 가자 한 거야. 이거 형 선물 살려고. 얘들아 진짜 감동. 이번에 그건 아니잖아. 인탁. 아, 맞지 않아? 아니야? 이번엔 태호 인탁 공이 크네요. 아 노력해 준 두 분께 박수 드립니다. 아니 난 진짜 니네들 애하면 니네들 그만큼 뭔가 그 정도까지 뭔가 좀 이거 노력할 줄 몰랐어. 노력할 줄 몰랐어. 솔직히. 근데 둘이 했어. 그러니까 둘이 했지 뭐. 고맙다 얘들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쓰고 있어야겠다. 계속. 눈물 어디 보는 거냐? 나 공항 갈 때 이거 써야지. 와 근데 진짜 겁나 No pictures please. 겁나 느낌. Paparazzi please, no please. Paparazzi. Yeah.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다 니네들 진짜. 어때 기분 좋지 근데 진짜. 오 아니 되게 충격 받았어. 지금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는데. 오. 대박이다 얘들아. 와 지금 이게 너무 쟤 쑥스러워가지고 지금 얘 지금 잘 말 못하는 거 봐. 미국에서 한번 쓰고 괜히 입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오 얘들아 미국에서 쓰고 한번 사진 찍어서 네, 올려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지금 기분 좋은가 봐. 입이 계속 썼다면서 계속 감동할 척 하려고 하는데 입이 가만히 못 있어. 감동을 좀 많이 했네. 에 감동 먹었나 봐. 아예 애하면 나 진짜 예상하지 못했어. 아 진짜. 애하면 솔직히 말하면 뭐 누구 생일이야? 네 생일이든 얘 생일이든 솔직히 얘가 주도했지 다. 내가 거의 맞아. 다 했잖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거의 다 했으니까 이번 내 차례고 그 지금 바쁘니까 이렇게. 그 뭔가 나서서 해줄 사람이 없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 뭐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얘가 계속 없다고 계속 나한테 계속 말했어. 계속 잘했어. 그래도 잘했네. 그래도 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whatever 어쩔 수 없는 거지. 막 이건 진짜 바빴으니까. 맞아. 좀 정신없이 그냥 달러 하긴 했어. 우리 미국 일정부터 하고. 난 전혀 눈치 못 챘어. 고마워 얘들아. 성공이네. 고마워 얘들아. 내가 카톡 만들었어. 네가 카톡으로 생생. 아예 잘했어. 아 생생. 난 좀 생각나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요 낼만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맞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로.
카톡방에 그 이름 하나하나 쳐서 추가한 거. 맞아. 야, 그거 3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어, 야, 기용 지금 지용이요. 누구 대형. 야, 종성이 좋다 형거. 난 그 카톡방 만드는 게 어렵던데. 나도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어. 아니, 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얘네들 이름이 얘네 이름이 다 너무 내가 다 다른 걸로 저장해가지고 최태형 지금 최태형이 왔는데 태용 최태용. 근데 알다 보니 얘 이름 마크 양으로 저장한 거야. 계속 쳤는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마크 양. 그래서 좀 꽤 오래 걸렸어. 이제 고양이 기차 아 고양이 버스로 바꿔야겠다. 고양이 버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를 먹고 싶지만 냄새가 장난 아니야 지금 밥 냄새가. 제가 그러면 이거 냄새. 간단하게 먹을 게 지금 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해서 잘 나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소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네 일단 감동을 좀 세게 말해. 나 연기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영화 배우고 있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일단 데뷔하고 이제 첫 피원 할머니와 그리고 팬들 PC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한 생일인데 되게 신기하네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축하랑 사랑을 주셔가지고 뭔가 되게 와 뭐 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생일날은 절대로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 표현함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예. 진짜 감동스러워요. 축하합니다.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좋아요. 네. 나 필카 찍을까? 아 좋지. 좋아. 나 가져올까? 그래. 근데 난 이 가방 보자마자 옆방이거든. 맞췄지? 뛰어. 안 보였는데 근데 이 색깔이 색깔이 맞아. 이 마스터 색깔이 딱 브랜드 색깔이야. 딱 그 색깔이. 그래가. I can tell what it is. 요거일 것까지도 예상을 바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때 딱 갔던 데가 거기였어. 맞아. 아 이거 딱 열어. 몰라 상태 딱 열렀을 때 뭐야 했었는데. 괜찮아. 근데 그 이 생일은 진짜 예상 못했어. 근데 이 가방 보고 아 이미 내가 봤을 때 얘네는 선글라스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사이즈도 딱 그만한 사이즈였어. 맞아. 근데 괜찮아. 필름 카메라 이거 근데 한 세 장 정도 찍어야 돼. 지금 필름 여기 와서 봐라. 아야! 아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 셀카 한번 하고. 그래. 셀카 한번. 아 메이저님 찍어. 메이저님 한번 네. 부탁드리고. 셀카 한번. 셀카 한 셀카 셀카. 셀카 한번. 셀카 한번. 셀카 몰라요? 셀카 한 번이요. 좀 아 소라 길게 잡아야 돼. 아! 야 필름 아까워 이거 비싸다고. 오 마이 갓. 제가 이거 꼭 인화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아 인봉. 아 표정 너무 웃겨. 이거 됐어? 그럼 바로 앞에서 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아 소라 이렇게 잡고. 멀리 최대한 멀리. 저 잘 못 찍어요. 아니 그 지웅이랑 자리 바꿔서 지웅이가 해. 그래요. 야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아우 더워. 소리는 너무 요즘 시대거든. 필름 카메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자 가겠습니다. 다 들어올 만하나요? 자 들어올 만합니까? 네. 아니면 한번 가서 한번 볼래? 그 안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다. 저기 매니저님 잡히네. 가만 있어봐. 그래. 내 아이 근데 아니야. 내 아이솔레이션으로. 아 이거 지금 이미 카메라 뒤까지 다 갔는데. 다 잡혀 괜찮아. 잡혀. 내가 찍어봤어 셀카로. 점점 뒤로 가는데. 오 아이솔레이션 좋은데? 어 아니다 앞으로. 오케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이거 빼고 한번 내가 봤을 때 이거 reflective에서 뭔가 눈이 아. 좀 안 될 것 같아. 좋아요. 감문 더. 와 내 컬렉션 하나 더 생겼어. 두 장 찍어주시면 돼요. 갑시다. 네. 네. 와. 한장 나도 써야겠다. 나도 이거 너도 써야겠다. 니네들 준비했지만 내가 많아. 그래 기호 것도 좋아. 다 하고 어,
선글라스의 날이야? 아 형 이거 산 거야? 아니 이거 산 거 내 방에서. 아 나 산 거 갖고 올까? 아 갖고 올 거라. 나 갖고 올까? 얘들아 아, 나 아니 아니 아니. 나 되게 많거든. 선글라스를 몇 개? 나는 이거 여기다. 네, 형 그거 쓰고. 이거 할 사람? 소울에서 쓸래? 그래. 이거 할래? 나는 그 프라땡 쓸래. 기호가 좀 근데 특이한 게 좀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기호 거 써. 선글라스 다 가져왔어? 아니 다는 아닌데. 여러분 저도 선글라스 샀어요. 맞아 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처음 사본 선글라스. 올렸잖아 올렸잖아. 아 맞아. 올렸어? 아 올렸어? 올린 거 그거 제 거예요. 저도 샀어요 저도. 어 나 한번 볼래. 뭐야? 어머 지금 기호 형 옷을 다 꺼내고 있어. 아니 여기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거밖에 없는 거 같아. 정규 안 써? 누가 훔쳐갈까봐? 마? 누가 훔쳐갈까봐 숨겨 안 써? 아니 그냥 패킹할 때 그냥. 오. 조심해 굴린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여러분 제가 아, 지금 여러분들께 팔아드리겠어요. 컬렉션. 이거를 좀 앞으로 당겨서 내가 나 앞에지. 아 이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okay, first. First 좀 젠틀하게 찍자. Oh, first 첫 번째 선글라스. 소울이가 신사적인 괴물. 소울이가 저에게 신사적인 괴물 선물입니다. 신사적인 괴물. 나 이거 할래. Going once. 오케이 okay. 신사적 괴물 하겠습니다. 신사 괴물. 나 이거 나 이거. 두 번째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 최근에 산 거야? 최근까지는 아니고. 아 오케이. 오! 오 오 초콜릿 케이크에 묻힐 뻔했어요. 이거입니다. 자 아, 이거는 그래요. 제가 씌워드릴게요. 약간 네. 터미네이터 같은데. 눈에 꽉 씌워주세요. 있어? 너 거?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 아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오, 가만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괜찮을 거. 다 나오는데? 어 뭐야 뭐 왔어? 야 파리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쏘리랑 커플로 구매한 아 이거 그거구나. 그치? 맞아요. 쏘리 그 여기에 봐 그 박힌 거. 맞아요. 밑으로 내려. 고잉하겠습니다. 그래요. 얘는 얘는 어디 있어? 소울 이거 쓰려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쓰려는 거였어? Yes. 어. 아. 그럼 넌 이거 중에 오케이. 잠깐만 너 하나 더 있나?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건 뭐야?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글라스예요. 어, 가져왔어. 줄까? 아, 가져왔어. 근데 선글라스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글라스인데요. 어, 그럼 저 이걸로. 되게 하겠습니다. 되게 오, 제가 같다, 약간. 어,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 그. 소중하게 다루세요. 너무 이렇게 잡아당기지 말고 예민해요 이 친구. 알겠습니다. 저는 살짝 어, 코에 걸치는 거지. 어, 그치. 오, 요, 예. 에이. 아, 저 머리를 너무 눌렀나? 저요. 살짝 기호 쓰시죠.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있고. 지금 메이저 계속 개발되는 거. 지금 빨리 하... 어, 어디 갔어? 뭐지? 네 엉덩이 뒤. 와! 와! 없다고? 왜 없어? 야! Who stole it? 저기 내 똥 맞아. 넣었잖아 아까.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뭐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엉덩이 뒤에 나왔으면. 어 그니까. 기절. 와 난리 날 뻔했어. 야 근데 이거 사물에서 좋다. 이거 되게 어둡다 이거 쓰는.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어 그냥 가만히 있자. 네 알겠습니다. 좀 멋있게? 터프하게? 아 좋습니다. 나 바본가 봐. 나 헤드폰 카메라 나 나도 근데 어차피 선글라스 맞아 선글라스 어디 하는지 몰라. 어디 봤는지 아무도 몰라. 야 살짝 산악 그냥 한 장 더? 한 장 더? 한 장 더? 네? 저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걸로? 난 산악해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 그래 말하듯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고 어. 살짝 무표정 아니면 이빨만 웃는 웃어야 돼. 아 진짜 나 이거 괜찮나? 괜찮아. 아니 선글라스 이거 선글라스 끝까지 올렸어요. 선글라스 안돼 그러면 눈앞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눈앞에 끝까지 나 살짝 이렇게 해도 돼. 눈앞 너도 눈앞에 끝까지 그럼 나도 오케이 렛츠 고. 너도 눈앞에 끝까지 했어? 쏘리 반대로 했어, 오케이. 너무 좋아. 나 살짝 멋있게 걸렸어. 됐다, 이거다. 이제 그거를 닫아주세요, 곰을. 네, 그 배터리 나. 그냥 태양이. 됐다. 와 태양이 됐어. 올해의 사진이다. 와 형 올해 좀 낫다. 올해의 사진이야. 올해 좀 팬분들께 많은 걸 보여드렸다. 아이 뭐 나 열려있지. 좋아요. 재밌는 오픈마인드네. 재밌는 생일이네요. 아 깜짝이야. 아니 태양이 형 너무 웃긴데? 여기 안에 다 담으세요 이제. 예.
어, 이거 어디야? 여기다 그냥. 어, 그러니까 내가 어, 내가 충전하라고 하는 거야? 네. 원래 생일인 사람이 파티를 열고 네. 다 치우잖아. 맞아, 다 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파티 정리하고. 사실 그 선물이 그 값인 거야, 치우라고. 기호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어, 하는 건 지금까지 피어나. 아, 처음부터는 터스비드 안 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오케이. 뭐 네.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